두 선수 신장은 거의 지금 비슷한데요. 자, 터치 걸고 하고. 자, 경기 곧 시작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경기 템포가 아주 빠를 거예요. 경량급 경기인 만큼. 오, 하이킥, 자, 왼발 하이킥으로 시작하는 유토 선수. 지금 굉장한 스텝으로. 오, 자, 오른손 왼손 오버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 잡힌 상태에서 때리다 보니까 임성훈 선수. 오, 나중에 카프킥으로 살짝 준 유토 선수. 지금 다시 거리 조절하고 있는데. 오, 자, 많은 발차기가 주특기로 보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카프킥. 와, 오른손으로 들어갔고요. 오, 자, 잽으로 리드를 가져오는 임승훈 선수. 오, 다시 로우킥 들어가고요. 아, 이상한 거다. 백업 준비. 네, 다시 오른손. 자, 좋습니다. 너무 크다 동작. 팔자만 뒤로 가라앉아야 돼. 김승환 선수는 지금 원거리 있다가 한 번에 들어와서 훅성 공격으로, 왜 훅성 공격으로 고리를 접히는 게 지금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예, 가드가 탄탄합니다. 오, 올라가서 가키 선수. 예, 지금 살짝 유토 선수는 살짝 지금 거리가 접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 다시 오케이 로키 가고요. 거리 조절 다시 해야 됩니다. 유토 선수 테이크 주고요. 유토 선수 그래도 아직 가드 걸립니다. 이제 타격은 없었습니다. 높은 가드에 유토 선수 다시. 네, 오, 살짝 도발을 줬습니다. 가드 내리고 도발 주고. 자, 유토 선수가 가드가 임승환 선수 지금 너무 이제 비슷한 패턴에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사례로 가드랑 금방 이제 익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량으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살짝 리듬 자체가 네. 조금 빠르거든요. 오, 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라운드 상황 전환. 오, 다시 오. 스윕 찬스 있고요. 다시 목 잡고. 자, 목 잡고 여기서. 자, 글러브. 오, 파운딩 크게 들어왔습니다. 왼손 파운딩. 다시 오른손. 오, 삼각 들어왔어요. 다시 스윕 찬스 있고요. 다시 파운딩. 여기서 업킥이 안 되거든요. 여기 룰에서는 이제 업킥이 안 되기 때문에 오, 파운딩 다시 한 번 더 들어갔고요. 유토 아르가키 선수의 이제 그라운드 실력 조심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트라이앵글 밀어냈기 때문에 사인을 거의 잡았습니다.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유토 선수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벽에 여기 케이지를 타고 일어나야 됩니다. 백 조심해야 됩니다. 임승훈 선수는 백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유토 선수는 상대가 백으로 넘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짝 넘어뜨리는지. 저기도 중심을 한번 주고 반대쪽으로 넘어뜨리는 태클도 있거든요. 살짝 교착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아까 연습하고 다리 안 넘고 넣고 지금 라운드 절반이 넘어서 지금 택다운. 아, 넘어뜨리나요? 아, 넘어뜨렸습니다. 택다운 이어가는 임성 선수. 네, 상대방 디딤손 제압하고 또 다시 일어서는 유수 선수. 힘 많이 쓰지 마. 지금 지금 뜯어지고 있거든요. 머리 박 지금 아주 좋다 지금. 계속 머리를 잡고 있지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될 텐데요. 유토 아라키 아라키 인사이드 다리를 먹고요. 오른손 오른 무릎으로 인사이드 다리를 먹고 택다운을 입고 지금 내가 다시 인사이드 다리를 먹고요. 네,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압박 자세 줘야 돼요. 압박 줘야 돼요. 찬스 왔습니다. 유토 선수. 자, 저기서 불독 속도도 놀아볼 수 있거든요. 아라키 선수는. 아, 근데 아직 아직 백을 왔습니다. 지금 자, 끝까지 이어가고 있는 임성훈 선수입니다. 백을 잡고 됐고 다시 바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자, 백 조심하고 자, 백을 다시 잡아내는 자, 임성훈 선수고요. 자, 여기서 경기를 어떻게 이어갈지. 자, 그라운드 공방으로 이어지네. 타격으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자, 파운딩 계속 때려주고 있고 임성훈 선수. 심판이 스탑 치기 전에 한두씩 건드려주고 있는 임승훈 선수고요. 자, 아라가키 선수는 여기서 계속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이제 하빕 선수처럼 상대방을 묶어놓고 상대방 팔을 제압해놓고 안면을 타격하고 있는 임승훈 선수. 지금 여기서 유토 선수는 지금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 길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마지막 1분 남은 상태인데요. 자, 1분 남은 상태인데 이제 저런 펀치는 크게 데미지는 없죠? 저런 파운딩은 이제 데미지는 없지만 이제 심판이 일으키지는 못하는 파운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파운데이션 같은 파운딩. 뭐라 그래? 얘도 건드려주고 있고요. 자, 과연 이런 게 오히려 더 점수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저렇게 건드려주는 것보다. 자, 현재 30초 남은 상태고요. 자, 마지막 남은 2초 상황에서 세컨에서 이제 서미션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
지금 유토 선수는 지금 오. 자, 근데 그게 그게 자, 유토 선수는 나와야 될 텐데요. 자, 스탑됐습니다. 네, 1라운드. 임승환 선수가 1라운드를 현재 임승환 선수가 가지고 갔거든요. 보시면은 라운드에서도 앞서고 있었고 타격으로도 앞서고 있었던 1라운드. 임승환 선수의 그라운드에서 압박이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유토 선수는 계속 이제 임승환 선수가 테이크다운 하면은 바로바로 일어났는데 임승환 선수가 그 그라운드 컨트롤, 팔목 컨트롤, 다리 컨트롤을 상대방을 묶어놔서 점수를 빼서 임승환 선수의 승리가 아닐까. 1라운드에서 임승환 선수가 가져간 게 아닐까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2라운드에서는 양 선수가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 이제 기대가 됩니다. 자, 2라운드 곧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시작합니다. 2라운드. 다시 이제 2라운드 시작해서. 오, 로켓 인사이드 로켓 들어왔고요. 오, 프론트 킥. 위협적인 프론트 킥. 자, 계속 유토 선수는 뒷발 킥 페이크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 좋았고요. 오. 방금 킥을 이용한 이런 표정의 임승현 선수. 들어가면서 앞선 잽. 자, 킥거리를 살려보는 유토 선수고요. 잽거리를 살려보는 선수입니다. 아, 낮은 로우킥 방금 좋았고요. 계속 맞겠다. 자, 프론트 킥 방금 좋았습니다. 포차 지금 또. 오. 커맨드 펀치 커맨더 지금 커맨더 뺏기지 말고. 유토 선수 하이가드로 다시 올려가지고 이제 킥을 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른발 페이크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준비한 임승환 선수입니다. 지금 이제 유토 선수는 살짝 예, 다시 낮은 로우킥으로 반격하는 유토 선수. 지금 다시 거리를 조금만 더 좁힐 필요성이 있는데요. 유토 선수. 예, 예, 또 나온다 아니야? 와, 테이크다운 이어가나? 테이크다운 들어왔어요. 지금 일어나야 돼요. 뒤집 기대고 예. 디딤손 뺏기면 안 됩니다. 유토 선수는 왼손 디딤손이 뺏기면 바로 넘어집니다. 지금 저 손을 살려서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반대로 임승환 선수는 이제 왼손을 죽여서 그런 상황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계속 이제 압박을 줘야 돼요. 압박 줘야 돼요. 이제 왼손만 죽이면 됩니다. 자, 네, 유토 선수는 케이지에 등대고 일어나려고 엉덩이를 조금만 더 빼야 돼요. 지금 다리를 먹히면 안 돼요. 유토 선수는 지금 엉덩이를 계속 빼고 다리를 빼서 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바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나는 데까지는 성공했거든요. 유토 선수 다시 여기서 이제 임승환 선수는 네, 뒤로 백으로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 무릎 싸움하고 있네요. 지금 무릎 싸워서 네. 자, 돌려내는 아 좋아요. 돌려냈습니다. 지금 다시 압박을 주고 있는 유토 선수 지금 이 자, 유토 선수가 오히려 역으로 지금 테이크다운 이어가고 있거든요. 찬스 있어요. 아 지금 팔이 뺏겼네요. 저렇게 되면 지금 넘기가 살짝 힘들죠. 머리 들어. 오, 자, 지금 네, 언더볼 잡아서 지금 스택다운이 넘어가지 않게끔 잘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현재 2분 30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엘보가 이 경기는 안 되거든요. 지금 살짝 이제 유토 선수 위험한 자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네, 더블렉으로 바꿨어요. 더블렉으로 바꿨어요. 천천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머리가 죽으면 안 되죠. 지금 머리가 강해서 죽었는데 지금 팔이 잡혀 있는 상태라서 네. 유토 선수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네, 인사이드 로키 반대. 인사이드 로키 좋고요. 자, 2분 남았어요. 2분. 네, 계속 더블 레그
테이크 오 됐습니다. 어, 뺐지만 다시 약간 길로틴 상황이 오 다시 스탠딩 상황이잖아. 지금 유토 선수 많이 시켜 보이고 윤재 선수의 케이지 공격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압박하면서 유토 선수 지금 좀 더 점수를 따야 됩니다. 지금 좀 더 압박하면서 어 타격에서 점수를 따야 됩니다. 거리를 좁혀 들어가야 돼요. 맞춰냈고요. 어, 타격 허용하는데요. 맞춰냈고요. 자 유토 선수 지금 좀비처럼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계속해서 타격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 하이킥 들어왔어요. 자 가드 걸치긴 했거든요. 들어왔지만 데미지는 크게 없어 뭐 이런 태조. 오 다시 가드 바로 킥을 돌려줍니다. 이제 페이크 주고 거리를 좁혔지만 소득 없어 다시 넣기더라고. 예, 지금 마지막 1분 남은 상태인데 좀 더 유토 선수 임팩트가 필요합니다. 오 무에타이 클린치. 예, 지금 살짝 몰아붙여야 돼요. 유토 선수 지금 살짝 임팩트가 부족합니다. 오 다시 테이크다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겨드랑이를 또, 역으로 겨드랑이를 판 돌려낼 수도 있거든요. 유토 선수가 지금 원래 그려지고 지금 한 1분밖에 안 남은 상태거든요. 현재 이 상황에서는 이제 임승환 선수는 겨드랑이가 파였기 때문에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여기서 유수 선수는 여기서도 좋진 않아요. 지금 점수가 좀 뺏긴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공격을 해서 빠져나와서 뭔가를 네. 해야 되는 유토 선수 임팩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거의 넘어갔는데요. 넘어갔네요. 네, 김우라 잡았어요. 김우라 잡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찬스입니다. 30초 안에 자, 저 상태에서 기구라 나오기가 자, 파운딩으로 팀 때리고 있고요. 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기구라 10초. 마지막 남은 상태 두 선수 마지막 테이크다운을 하는 윤수환 선수. 자, 넘어뜨리고 판정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양 선수가 경량급인 만큼 이제 케이지 파이팅에서도 타격전에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파이팅과 이제 여러 가지 페이크 동작을 사용한 높은 고급 테크닉 기술을 보여줬어요. 마지막에 어제 하이킥 맛있어요. 광어 맛있어. 경기는 3대 0 판정에 의한 브루커 임승헌 승. 약점 타격으로 괴롭힌 게 점수를 많이 따져놨나 이렇게 예상했는데요. 지금 코치가 따라 안 되고 타격은 잘하는데 이쪽 곳을 접촉하려고 이번 경기 시상은 젠틀맨 브라운 이재명 대표님께서 시상하십니다.